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잉크피 라디오 C입니다. 오늘은 잉크피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잉크피 MBTI의 INFP 유형인데요. 사실 잉크피에 대해서 잉크피 유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일단 굉장히 자살률이 높습니다. 자살률이 높다고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 이유가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너무 커서 그것을 현실과 이상의 갭이 너무 크니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잉크피 유형의 설명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라디오 채널을 만들게 된 이유가 저와 같은 잉크피 유형들에 대해서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개설한 이유도 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습니다. 잉크피 유형이 살아가기에는 세상은 정말 험난합니다. 다른 성격의 유형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잉크피 유형은 거의 세상을 동화처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선한 것들이 이기고 나쁜 것들이 벌을 받는 그런 권선징악의 그 동화의 그 세계를 세상과 그렇게 보면서 크거든요. 근데 세상은 동화 같지가 않거든요. 그거를 잉크피 유형들은 빠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친구들,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조차 이 잉크피 유형들을 정말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잉크피 유형에게 제가 충고하고 싶은 게 이해를 받으려고 하지 마라 입니다. 이해받지 않아도 당신은 그 당신 그대로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현실적이지 않고 낭만을 꿈꾸고 세상을 동화처럼 살아가는 잉크피 유형들, 남들에게 이해받으려고 애쓰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잉크피 유형으로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들에게 맞추지 말고 그 자기가 하려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 김태현 씨의 아 아름답다 그대는 아름답다 세상은 아름답다 김태현 씨도 아마 잉크피 유형으로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정말 세상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답지 않은 세상을 빨리 깨닫고 현실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사람들은 잉크피의 단점만은 지적을 할 뿐 장점은 얘기해 주지 않거든요. 잉크피들은 자신들의 장점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지적하는 단점으로 잉크피 자신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거든요. 잉크피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현실에서 동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쟤는 뭐가 되려고 저러나 쟤는 이 험악한 세상 어떻게 살려고 저러나 쟤는 좀 이상한 애야 이렇게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가에 좌지우지되고 나중에는 좌절을 하게 됩니다. 자신만의 장점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제 친구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떠올렸을 때 이 친구는 INFJ 유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친구가 이제 저한테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해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의 단지 안에 있는 꿀을 남에게 다 퍼주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단지 안에 있는 꿀을 남들에게 막 퍼주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그 친구가 저에게 해줬을 때는 사실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잉크제
슬프제 유형만의 그 통찰력으로 저를 꿰뚫어 봤던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착한 장점들을 남들을 위해서 쓰느라고 정작 나의 단지 안에 있는 꿀이 다 사라져 간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거를 친구가 그 인프제 유형인 친구가 지적을 해주면서 너의 꿀단지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저에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었지만 저한테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이 되게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났죠.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친구가 말했던 그 의미들을요. 인프제 유형은 굉장히 남에게 헌신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들을 굉장히 이용해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굳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인프제 자체가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는 이러지 마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왜냐면 그게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니까요. 아무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렇게 남에게 헌신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인프피 유형의 제일 대표적인 유명인이 잔 다르크거든요. 잔 다르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프랑스 왕의 종교 전쟁 그것을 위해서 영토 전쟁을 하면서 결국 이용만 당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화형을 당한단 말이죠. 잔 다르크가 결국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희생의 아이콘 인프피. 근데 그렇게 되지 말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물론 이 인프피만의 장점들을 헌신적인 애정이라든지 뭐 헌신하는 것들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물론 남에게 쏟을 수도 있겠지만 먼저 자기 자신에게 쏟아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프피 유형이 제일 안 되는 것들이 하나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예요. 공감을 못하시는 인프피 유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 이 인프피 유형들은 제일 큰 문제가 자기 자신을 못 믿는다는 거죠. 왜 못 믿게 되었느냐고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인프피 유형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받은 지적들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현실형이 굉장히 많죠. 그런 현실형이 이상주의자인 인프피 유형을 보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적질을 하게 되는 거죠.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사실 사람은 다 각자만의 운명이라는 게 있고요. 각자가 가진 그런 무게가 있는 겁니다. 인생의 무게가요. 그것을 자기 나름으로 풀어내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 그 운명을 지어줄 수도 없고. 인프피 유형은 그 인프피 유형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너는 그렇게 살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으면서 점차 자존감과 자신감이 깎이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고 저는 인프피 유형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인프피 유형들과 그런 소통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너무나 인프피 유형들은 물론 제가 말하는 이런 충고가 없이도 잘 살아가는 인프피 유형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사춘기 시절에 방황하고 자기의 장점을 잃어버린 채 그 세상을 약간 아웃사이더 느낌으로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에 대해서 용기를 가져라. 삶은 각자의 것이니까 용기를 내서 자기 자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라. 있기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세상은 아름답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남들에게 장점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단점을 지적할 뿐이지 넌 이게 잘하는구나 이런 거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는 아무도 당신에게 네, 당신이 이걸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냥 자기 스스로를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우리는 모두가 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생은 죽었을 때 완성되는 거거든요. 죽기 전까지는 완성된 삶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당신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물론 저도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지만 그런 지적질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힘을 내라. 자기 자신의 운명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 자신을 믿고 끝까지 길을 죽기 전까지 길을 걸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삶은 그냥 사는 것으로도 의의가 있는 거거든요. 개돼지처럼 살면 뭐하나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일이고 일단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사춘기 시절이나 이럴 때 자살을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이상과 현실이 너무나 괴리가 심했기 때문에 내가 꿈꾸던 세상은 없는 것이다 이러면서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살았잖아요. 끝까지 지금껏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살아온 것에 또 뭔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또 제가 죽을 때 어떤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인프트 이용으로 자기 자신이 판단되어지는 그 모든 분들 그리고 특히 청소년기에 있는 그 인프트 이용의 사람들이 힘을 내고 자기 자신의 꿀단지를 지켜가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해가면서 특히 남에게 헌신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라는 말을 같은 인프피 유형으로서 꼭 말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영상은 제가 정말 인프피 유형들에게 하고 싶어서 정말 고함 치듯이 살아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저의 라디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